안녕하세요. 박마루의 뉴욕 공감 세상의 박마루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스튜디오가 아닌 다른 곳에 와 있습니다. 이곳이 어디냐면요, 장애인들의 건강과 재활을 책임지고 있는 국내 유일의 국립재활병원에 와 있습니다. 국립재활병원이 어떤 곳인지 이모저모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국립재활병원을 책임지고 계시는 이범서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범서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이 원장님이 젊어 보이시네요.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원장님, 제가 이거 스튜디오가 아니고요. 여기 이제 뭐 보니까 이 보조기계 센터라고 들었습니다. 이곳은 어떤 곳이에요? 아, 예, 여기 보시면 다양한 네. 보조기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이것을 우리가 희망드림관이라고 부르고요. 아, 희망드림관. 네, 장애인 보조기기를 전시를 네. 다 해놓고 네. 필요한 경우에 이제 체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네. 지금 꾸며놓은 그런 곳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요,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원장님 예, 처음 인사드리잖아요. 예, 시청자분들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전국에 계신 장애인 여러분 그리고 복지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을 전해주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국립재활원의 이범석 원장입니다. 저를 잠깐만 소개하면 저는 재활의학과 전문의이고요.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되고 나서 이제 군의관으로 갔다가 첫 직장이 국립재활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립재활원에서 25년간 근무를 했고요. 그래서 저는 전국의 장애인 여러분과 국립재활원을 뜨겁게 사랑하는 남자라고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야, 국립재활원을 뜨겁게 사랑하는 남자. 우리 장애인분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네. 남자. 이범수 원장님. 아, 또 본인 소개도 멋지게 해주셨네요. 야, 자, 그러면요. 본격적으로 국립재활원이 어떤 곳인지 먼저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립재활원 사실 뭐 아시는 분들은 많이들 아시지만 또 실제 국립재활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모르는 분들이 있으세요? 어떤 곳인가요? 네, 국립재활원을 소개할 때 이 세 가지를 좀 얘기하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어떤 네, 첫 번째로는 네. 아시아 최고의 재활병원이라는 것이고요. 아, 아시아 최고. 네, 이거 자랑이죠. 네, 네, 자랑. 두 번째로는 네. 국립재활원 하면은 이게 병원만 있는 줄 아시는데 이게 네. 종합적인 기능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아, 네. 재활병원, 연구소, 네.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라는 그 센터 기능까지 있고요. 네. 또 마지막 세 번째로는 국립재활원은 경치가 좋고 네. 공기가 좋다는 곳입니다. 그래서 네. 이 국립재활원에서 원장실에 앉아서 있으면은 뻐꾸기 네. 소리가 들리고 딱따구리 소리가 들립니다. 네. 서울에서 뻐꾸기 소리하고 딱따구리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병원이 없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우리 병원 옥상에 올라가면 저쪽에 네. 북한산이 보이는데 네. 북한산이 인수봉 아. 백운대, 만경봉이 이렇게 쫙 보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항상 직원들한테 하는 얘기가 네. 여러분 통장에 찍힌 월급보다 플러스 200이다. 왜냐하면 경치 100만 원, 네. 공기 100만 원, 네. 플러스 200이라고 생각하고 네. 국립재활원에서 즐겁게 지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좋네요. 그러니까 뭐 건강에 대한 치료도 하고 재활치료도 하고 거기다가 힐링까지 할 수 있는 곳. 네. 네. 여기가 이제 서울의 이게 수유리 쪽이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진짜 저도 이렇게 올 때마다 느끼는 게, 야, 서울의 공기 좋은 데가 여기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예. 네. 그래서 국립재활원의 위치를 지금 잘 잡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제가 이게 들어오다 보니까, 아, 처음부터 입구에서부터 제 체온을 딱 재고요. 기록을 다 써야 되더라고요. 네. 이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이 애쓰고 계시는데 정말 의료진 분들이 그래서 다 같이 요즘에 이제 캠페인도 하잖아요. 예, 존경하는 의미에 네. 예, 그리고 캠페인도 하는데 우리 국립재활병원은 어때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예. 아, 예, 제가 이제 외래에서 요새 환자분들을 진료하다 보면 네. 그 1월 말 이후로 코로나 때문에 집 밖에 한 번도 못 나갔다. 뭐 그래서 아. 너무 답답해하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근데 국립재활원도 굉장히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네. 이제 취약하신 분들이 입원해 있는 분들이 네.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들어오는 입구를 저희가 통제를 하고 거기서 이제 소독을 이제 잘 하고 있고요. 방역도 네.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립재활원에 있는 직원들이 보건복지부 소속 직원입니다. 네, 공무원이기 때문에 대구의 의료원에도 파견을 가고 또 인천 공항의 검역 파트에도 좀 파견을 가서 네. 지금도 파견을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굉장히 많이
공립자아론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네. 아, 다행히 네. 그동안 이제 환자나 직원들 중에 한 명의 확진자도 발생하지 않아서 무사히 잘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요담국에서요. 저기 우리도 한번 캠페인 한번 동참하는 걸로. 아, 우리 의사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또 재활병원에 있는 모든 의료인들 감사합니다. 네. 야, 이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자, 이어가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재활병원이 어떤 곳인지 또 어떤 치료를 하고 있고 어떤 재활을 이제 하는지 구체적으로 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뭐 커다란 범위에서 좀 말씀해 주셨는데 세 가지 재활병원의 역할을 얘기해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재활병원이 구체적으로 장애인들 또 뭐 비장애인이 사고로 인해서 여기 오셔가지고 치료받고 이런 과정을 겪게 되잖아요. 예, 그럼 재활병원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네. 예, 그 국립재활병원이 이제 재활병원으로서의 갖고 있는 특징이 좀 있는데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최대이고 규모상 네. 이제 제일 크고 그다음에 최고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전문성이라는 건 결국 의료진들의 전문성이 될 텐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이제 13명이 있고 전공의가 15명이 있고 네. 그 밖에 아주 전문적으로 훈련된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재활 간호사 네. 또 언어치료사, 심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네. 보장구 제작사, 재활체육 지도자들 네. 네. 그런 분들이 다 아주 전문적으로 훈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네. 굉장히 이제 질 높은 그런 그 치료를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시설 면에서 보면은 뭐 간단한 예로 네. 재활 로봇을 예를 들면 재활 로봇, 네. 재활 로봇이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히 제일 많은 재활 로봇을 저희가 보유하고 있고요. 네, 네.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도 아마 우리나라 국립재활원이 보유한 재활 로봇이 가장 대수가 많은 병원이 될 것입니다. 아, 네. 그럼 이 부분 한번 좀 저도 한번 여쭤볼게요. 네. 궁금해서 네. 이게 재활 로봇 그러면 사실은 이제 건강이라든지 몸이 아파서 이제 환자가 되신 분들이 가끔 그런 얘기 돼요. 깨를 부린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네. 힘들어서 이렇게 네. 당연히 재활을 해야 되는데, 근데 로봇에 의지하면 이 동기부여가 된다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재활 로봇 도움이 환자들에게 어떻게 다가가고 있나요? 재활 로봇은 크게 기능이 두 가지인데요. 네. 하나는 그 마비된 기능을 대체해 주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네. 뭐 만약에 하반신 마비가 돼서 전혀 못 걷는다. 네. 그런데 재활 로봇을 신으면 네. 이 로봇을 신고 걸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비된 기능을 대체하는 기능이 있고 네. 네. 또 하나는 약해진 근육을 재활 로봇 운동을 통해서 근육이 점점점 튼튼해지게 네. 하는 그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네. 가지의 목적에 따라서 재활 로봇의 쓰임새가 좀 다르죠. 그러면 그 재활 로봇이 이 재활 병원에서 연구진들이 개발한 건가요? 아니면 어떤 그 외부 회사가 만든 로봇인가요? 네, 재활 로봇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예, 드리면 네. 국립재활원에서 재활 로봇은 병원부에서 운영을 하는 병원 쪽에서 이제 활용하는 좀 것이 있고 네. 연구소에서 활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는 이제 재활 치료에 이제 활용을 하는데요. 네. 병원에서는 이제 상지 로봇 재활실이 있습니다. 상지 로봇 재활실은 마비된 네. 팔을 이제 움직이는 걸 도와주고 훈련시키는 네. 재활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지 로봇인데 이제 보행 로봇이죠. 그래서 거기는 잘 못 걸으시는 분들을 그 로봇을 신고 이제 보행 연습을 하게 이제 그렇게 하는 그 치료에 재활 로봇에서 활용을 병원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연구소 쪽 얘기도 좀 더. 예, 말씀해 주시죠. 뭐 말 나온 게 네, 예. 말씀해 주시죠. 네, 연구소 쪽에 얘기를 해드리면 네. 그 연구소에서는 그 국산 재활 로봇을 개발하는데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로봇을 개발을 하는데, 로봇을 개발하기 위해서 연구비를 이제 지원을 하는데, 네. 국립재활은 이제 연구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지원 사업을 통해서 국산 로봇들을 좀 개발을 좀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이제 그 로봇이 개발이 되면, 네. 네, 그 개발하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로봇 중개 연구 사업이라고 부르고요. 네. 그다음에 그것을 이제 보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재활 로봇 보급 사업인데 국산 로봇을 열심히 만들어놨는데 네. 문제가 판매가 하나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업으로서 이제 망할 수밖에 없는 그렇겠네요. 상황이 되죠.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정부가 구매를 해서 네. 대학병원에 그걸 지원을 해줍니다. 대학병원에 네. 지원을 해주면서 그 보급을 해서 거기서 네. 이제 그 로봇의 개선점을 찾아내게 하고
또 그걸수록 임상 연구를 해서 아주 좋은 논문을 만들어내게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국산 로봇의 판매가 일어나고 또 수출까지 네. 일어나는데요. 그 수출에 대한 아주 좀 대표적인 사례가 네. 그 네, 마비된 환자들이 이제 일어나서 걷는 로봇이 있는데요. 그 트레드밀 같은 데 위에서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전 세계 판매 1위가 스위스의 그 로코멧이라는 장비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보급 사업을 통해서 국산으로 개발이 됐었던 로봇 이름이 워커봇인데 네. 지금 워커봇이 전 세계 판매 2위에 올라갔을 정도로 아. 그러니까 매출이 전혀 없어서 화사물을 닫으려고 그랬던 회사가 네. 전 세계 2위의 회사로 이제 아. 탈바꿈하게 하는 그런 사업들을 저희가 재활 로봇과 관련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결국 이 4차 산업에 또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라든지 몸이 아픈 분들이 이 로봇의 역할이 또 크네요. 네. 네.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는 이제 전문 이제 의사분들도 계시다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분야가 뭐 다양할 것 같아요. 뭐 정형외과 쪽도 있을 것 같고 재활 쪽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 내과 쪽도 있을 것 같고 네. 어때요? 의사 분포가 나요? 아, 여기는 이제 재활 전문 병원이라서 네. 내과는 없네. 내과, 정신과, 네. 뭐, 산부인과, 치과 이런 선생님들이 계시긴 하는데 네. 주로 이제 도움을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요. 그 대신에 우리가 재활의학과 의사가 13명이나 되니까 네. 그 13명이 자기 전문 분야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척수만을 전문으로 하고 네. 뇌병변만 전문으로 하는 분이 있고 아, 소화만 네. 전문으로 하는 분이 있고 네. 이렇게 해서 나누어서 그 각각의 파트들을 네. 아주 집중적으로 지금 이렇게 전문적으로 키워나가고 있죠. 네. 사실은 뭐 규모를 보면 종합병원 버금가게 사실 종합보다 더 큰 네. 규모를 갖고 있잖아요. 국립재활원이.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니까 이 국립재활병원이 갖고 있는 위상, 또 국립재활병원이 앞으로의 어떤 장애인들의 건강과 재활에 국내 유일의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에 들어오고 싶어 하세요. 네. 예.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아, 뭐, 여기 입원해서 재활치료 받는 것은 네.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아, 그러나요? 네. 네. 재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장애인 분들은 다 네. 입원해서 치료를 받으실 수 있는데 네. 그건 일반 병원에 재활병원에 입원하는 절차랑 똑같기 때문에 네. 뭐 아무 어려움 없이 지금 입원을 할 수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주로 입원하시는 장애가 있는 장애들은 뭐 네. 어느 재활병원이나 비슷하겠지만 네. 뇌졸중 환자분들이 제일 많고 아, 네. 척수 손상, 그다음에 네. 소화, 뇌성마비 네. 뭐 이런 장애가 좀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제가 뭐 이런 얘기하면 이제 그렇게 했지만요. 이 재활병원에서 수기 공모하는 게 있더라고요. 1년에 한 번씩. 네네. 근데 제가 그 한번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적이 있었어요. 네. 재활응원글. 네. 네네. 근데 여기 환자분들이 재활을 통해서 사회에 진출한 거를 정말 솔직하게 표현했는데 큰 도움을 받았다는 얘기를 해요. 네네. 야, 국립재활병원이 아니었으면 나는 사회에 진출을 못했을 거다. 예. 네.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가 돼서 치료를 받고 재활치료를 받는데 정말 뭐 이혼도 그 솔직히 네, 이혼도 네. 가족들하고도 멀어지고 네. 그 앞에 이제 앞으로 살아갈 것이 막막했는데 재활병원 국립재활병원을 만나면서 자기의 미래를 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만큼 국립재활병원의 역할이 큰 거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네. 몇몇 혹시 사례가 있다면 원장님이 기억나시는 분 중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아, 예, 그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이제 네. 대표적인 것 중에 몇 가지가 이제 성재활 프로그램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사회복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성재활 프로그램은 제가 이제 왜 국립재활원에서 성재활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됐냐면 제가 이제 전공의 시절에 네. 그때는 총각이었으니까 뭐 근무 끝나고 집에 안 가고 그냥 병동에서 그냥 계속 뭐 일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네. 근데 이제 그럼 휠체어 탄 장애인 분들이 이제 와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하다가. 굉장히 특이한 점을 발견했는데. 아, 특이한 점이요? 네. 뭐냐면, 네. 대화가 길어져서 20분이 딱 넘어가면, 네. 그 다음에 나오는 질문이 다 동일해요. 어떤가요? 제가 다시 성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아. 그 질문이에요. 네. 내가 뭐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인 네. 거죠. 그래서 지금 몇 번을 경험하지만 굉장히 특이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 이게 정말 그분들이 네. 마음속에는 너무 간절한데 아무런 이야기를 못하고 있구나 이제 이렇게 제가 그걸 그때 깨닫게 되고 네. 내가 이제 전문의가 되면 꼭 이쪽으로 공부를 해야겠다. 아. 왜냐하면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성재활에 대해서는 아무도
뭐 자료도 없고 알려주는 네. 사람도 없고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립자활원에 와서 이제 성자활 프로그램을 만들고 성자활실을 만들고 네. 여기서 이제 다양한 교육도 하고 진료도 하고 논문도 쓰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2박 3일 그 네. 부부 캠프를 갑니다. 네, 부부 커플들을 열상을 모아가지고 네. 아주 좋은데 경치 좋은데 가서 부부 캠프를 하면서 네. 성에 대한 강의도 하고 또 부부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법에 대한 강의도 하고 뭐 그런 강의를 네. 하죠. 근데 이제 그런 강의를 하고 나면 뒤에 이제 그 진행하시는 분이 이제 배우자에게 편지 쓰기를 하고 낭독 시간이 네. 있어요. 그러면 낭독 시간에 나와가지고 읽으면서 완전히 다 눈물바다가 되는 겁니다. 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상상이 되네요. 네, 그 힘들었던 거, 속상했던 것, 그렇지만 네. 사랑한다는 표현 네. 그런 것들을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가정들이 이제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진정한 회복이 거기서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 제가 보면서 야 이게 이 성재화를 저는 의학적으로 접근했는데 네. 의학적으로 접근했는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부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는 네.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길로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성 문제는 사실 뭐 예전 같은 경우는 더욱더 드러내기 힘들었잖아요. 네. 이게 공개적으로 국립재활병원에서 이제 성 프로그램, 재활 프로그램을 하고 있으면서 만족도가 높다고 네.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사람이 사는 건 똑같은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입이 대면 맛있는 거 좋아하고 눈은 또 좋은 거 보기 네. 좋아하고 예? 그게 똑같은 건데 또 아무래도 장애를 갖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제약적인 게 올 때 또 아, 남자로서 여자로서 사람으로서의 역할 이런 부분들까지 세세한 것까지 또 재활병원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니까 만족도 부분에서도 국립재활병원이 최고다 이런 생각을 오늘 갖게 됐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요 실제적으로 이 국립재활병원이 다른 병원에서 안 하고 있는 걸 하고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차원에서 한번 아까 좀 전에도 이제 네, 예. 성 그 프로그램을 얘기하셨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예, 병원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 지금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몇 가지 더 있는데요. 네. 그것은 이제 차별화가 왜 중요하냐면 국립기관이 네. 민간에서 똑같은 거를 하면 국립으로 존재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국립이 민간에서 못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해서 모델을 네. 만들어서 이제 네. 전국에 보급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제가 이제 척수를 전공하다 보니까 척수손상 환자분들은 네. 소변을 제대로 잘 관리하지 않으면 금방 콩팥이 망가지고 콩팥이 망가지는 것 때문에 나중에 투석을 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생명의 단축이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네. 교과서적으로는 태어나고 나서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방광과 콩팥 검사를 하라고 돼 있는데 네. 대한민국에 어디에도 그거를 해주는 데가 없습니다. 아, 그 네. 사람들을 입원시켜서 검사를 하려면 대학병원 시스템이나 병원 시스템에서 그게 관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네. 국립재활원에서 이제 방광 검진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태어나시고 1년이나 2년 있다가 2박 네. 3일 입원을 해서 방광을 비롯한 전체적인 검사를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거의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서요. 네, 네. 좀 약간 걱정이 될 정도로 만족도가 높은데 아니, 왜냐하면 네. 그 1년 반, 2년 지금 호텔 예약식으로 한 주에 다섯 케이스씩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 예약이 밀려서 지금 접수를 해도 1년 반, 2년 뒤에나 그 순서가 올 정도로 굉장히 좀 순서가 좀 많이 기다렸죠. 네. 원장님 말씀하시니까 오늘 처음 새로운 걸 알게 됐는데 사실 척수장애인 분들은 뭐 다는 아니겠지만 그 저희가 일반적인 상식에서 네. 대부분 이제 만약에 척수장애다 그러면 이제 하체가 이제 이렇게 감각이 없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방광 쪽에도 감각이 없는 건가요? 네, 그렇죠. 이게 소변이 차고 네. 안 차고 하는 걸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요. 네. 그다음에 이게 조절을 잘 안 됩니다. 괄약근을 적당한 때 열어줬다 닫았다 해야 되는데 네. 열어줘야 될 때 안 열어주니까 방광이 소변이 안 나와서 문제가 생기고 네. 또 안 열어줘야 될 때 열어주니까 실금이 생기고 이제 네.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죠. 아 그래서 거기는 이제 만족도가 높아서 지금 네. 대기가 많다. 네. 네.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 네. 네. 저희가 이제 운동재활과라고 우리나라에서는 네. 과 중에는 재활약과 중에 처음 운동재활과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운동재활과에서 하는 거는 거기서 이제 장애인들이 네. 재활 스포츠를 체험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아, 네. 그래서 거기서 재활 스포츠를 체험을 해서 네. 뭐 다치기 전에 뭐 탁구도 치고 배드민턴도 치고 수영했던 분들은 네. 여기서 그 체육 지도자 선생님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분들이 다 그걸 교육을 해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여름이 되면 우리 또 팀을 짜가지고 수상스키 네.
하러 체험하러 가고 네. 겨울이 되면 또 그 설상 스키 체험하러 가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또 최근에는 이제 여가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아, 여행이나 네. 그러니까 이제 기차 여행, 기차 여행도 같이 단체로 가고 네. 그다음에 캠핑도 한번 해봅니다. 같이 가서. 아,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다치고 나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이걸 경험하지 못하면 네. 퇴원하고 평생 못합니다. 두려우니까. 네. 내가 어떻게 기차 여행을 하겠어? 내가 어떻게 캠핑을 가겠어? 네. 내가 어떻게 뭐 스키를 다시 타보겠어? 네. 근데 여기서 하게 이렇게 재활병원에서 그걸 하고 네. 퇴원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다른 병원에서는 없는 그런 프로그램. 차별화가 되네요. 네. 말씀 들으니까. 네. 그래서 보니까 이제 저도 이렇게 복지 TV가 또 장애인 전문 채널 아닙니까? 네. 저도 이제 장애를 갖고 있는데 이 국립재활원에 있던 분들이 또 이렇게 밖에서 활동하는 걸 보면 적극적이에요, 참여가. 네. 예, 또 스포츠인들이 또 많고, 네. 또 강의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네. 네? 네. 그렇죠. 그, 지금 말씀하셔서 생각난 건데, 네. 그 젊은 이제 장애가 있는 분들은 네. 여기서 이제 재활체육을 경험하면서, 네. 여기 재활체육의 이제 체육 지도자들이 네. 국가대표로 키웠던 분들이 와서 합니다. 아, 네. 거기서 눈에 딱 들어오는 거죠. 아, 저 사람, 이 사람 국가대표급이다. 딱 뽑아가지고 네. 트레이닝 시켜서 연결해주면 체육회, 대한체육회. 그러면은 네, 네. 그 사람들이 이제 국가대표로 바로 올라가고 네. 또 이제 뭐 이렇게 대회도 나갑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네. 평창 파라림픽에 네. 국립재활원 출신의 국가대표들이 굉장히 많이 출전했고요. 네. 거기서 메달도 많이들 따셨습니다. 네. 국립재활병원이 존재 이유가 네. 여기에 있습니다. 네. 야. 자, 그리고요. 이게 재활난민이라는 말도 듣고 있는데 네. 이건 어떤 거예요, 어차피? 네. 아, 예. 그게 우리나라 재활의료 시스템에 좀 굉장히 좀 어려운 난맥입니다. 어려운 난맥상에 아, 있는 건데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재활의료 시스템의 문제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라 그러면은 네. 너무나도 긴 입원 기간, 그러나 네. 전혀 준비되지 않은 퇴원. 이걸로 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재활 입원 기간이 전 세계적으로 너무 깁니다. 아, 우리나라가요? 네. 그래서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척수를 전공하니까 척수 파트에서 보면 네. 미국은 척수 손상에서 수술을 받고 재활 치료 받고 집으로 네. 돌아가는데 2 내지 3개월에 집으로 갑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 네. 유럽은 6 내지 7개월에 집으로 가고 우리나라는 1년 반에서 2년, 뭐 2년 넘고 몇 년씩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왜 이렇게 길게 이제 입원 치료를 하느냐의 문제가 생기죠. 길게 하려다 보니까 그러겠네요. 한 병원에서 뭐 1, 2개월, 2, 3개월 하고 네. 또 다른 병원 가고 다른 병원 가고 그러니까 이제 난민과 같이 재활 난민처럼 돌아다니게 아. 되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과연 해결을 해야 되냐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좋은 방법 또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좋은 방법은 입원해 있는 동안 집으로 갈 수 있는 준비를 완벽하게 시켜주는 겁니다. 아. 네, 그리고 사회 복귀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게 시켜주는 네. 거죠. 그 치료하고 재활을 하면서 네. 사회 복귀 프로그램을 확실하게 네. 진행한다는 거잖아요. 그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사회 복귀를 네. 지금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국립재활원에서 이제 사회 복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네. 아주 간단한 것부터 시작합니다. 뭐 네. 요리하기. 요리하기. 뭐 집에서 화초 가꾸기처럼 여기서 화초도 네. 한번 가꿔보고 네. 그다음에 음악 치료사 분들이랑 같이 해서 노래도 하고 막 그렇게 또 좀 해보고 네. 그런 간단한 것부터 하다가 조금 되면은 그다음에 대중교통 이용하기 버스 네. 타보기 지하철 네. 타보기 이런 네. 걸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걸 하고 근데 이제 좀 집중적인 사회복귀 프로그램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네. 멘토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아. 필요에 맞는 선배 장애인 분이 와서 사회에 성공적으로 생활하신 분이 와서 멘토를 좀 해주고 네. 그다음에 이제 학업이나 직업으로 복귀하는 분들은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따로 짜주고 뭐 네. 이런 식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요. 나중에 이제 퇴원 무렵에는 제가 가정 방문을 필요한 네. 경우에 가서 휠체어를 타고 계단을 못 올라가면은 거기로 경사로를 어떻게 놓을 건지 화장실은 휠체어가 못 들어가면 어떻게 그걸 가옥 구조로 바꿀 건지 네. 뭐 이런 것들도 좀 저희가 좀 멘토를 해주고 거기 좀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이제 재활 치료를 1, 2년 정도 네. 걸린다고 그러고 미국은 3개월에서 4개월 네. 네. 유럽은 6개월, 7개월 네. 정도 걸린다고 했는데 결국 거기에 빠진 게 네. 치료 이후에 재활 사회 참여 프로그램이 빠졌다는 건가요? 그렇게 이해해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네.
재활치료기간은 1년 반에서 2년으로 너무 긴데 네. 마지막 딱 태어나는 순간까지도 집에 화장실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집에 가서 무슨 장비를 구입해가지고 네. 내가 운동을 해야 되는 건지 사회를 다시 돌아갈 수 있는지 직장을 다시 갈 수 있는지를 아무도 안 가르쳐주고 네. 근육 운동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근육 운동만 하다가 1년 반, 2년을 그 운동만 하다가 그냥 집으로 확 던져져 버리는 거죠. 결국 재활 난민이 되는 거네요. 그, 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네. 국립재활병원의 어떤 그 체험 수기를 보니까 네. 이 재활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회에 적응하고 사회에 네. 진출하는 걸 해주니까 네. 만족도가 높은 거예요. 네. 네. 여기 국립재활원 와 있는데 네. 제 바로 뒤에는요 변기가 다 있습니다. 예, 세면대가 있고 이게 다 보조기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또 재활을 통해서 이걸 어떻게 쓰는 건지 다 가르쳐준다고 합니다. 네. 저희가 그런 또 다른 프로그램 중에 하나는 네. 스마트 홈을 운영합니다. 스마트 홈이요? 네, 스마트 홈은 저쪽 기숙사 쪽에 네. 아파트랑 똑같이 지어놓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생활 네. 네. 그 시스템을 그대로 갖다 놓은 네. 거예요? 그대로 갖다 놓고 네. 거기에 이제 단지 보조기구 스마트한 것들을 설치를 해줍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가장 걱정되는 거는 네. 퇴근해서 집에 가서 잘 지낼 수 있을까요를 걱정합니다. 그러면 그럴 때 거기에 네. 하루 묵는 거죠. 하루 묵으면서 거기서 네. 뭐 요리도 해보고 화장실도 써보고 욕실도 네. 사용해보고 그런데 여기는 이 스위치 누르니까 이게 싱크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도 하네. 뭐 문은 자동으로 열리네. 네.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네. 것만 아파트에다가 설치하면 훨씬 편안하게 집에서 생활할 수 있겠구나를 네. 체험하고 집으로 가면 네. 훨씬 마음이 편안해지죠. 야, 이 국립재활병원이 정말 꼼꼼하게 또 맞춤형에 네. 이런 재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군요. 네. 거기다가 또 제가 잠깐 얘기하면 네. 네. 운전면허까지 딱 해준다며요. 아, 네. 여기 네. 운전면허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며요. 그건 어떤 건가요? 예, 네, 우리가 이제 과 중에 장애 예방 네. 운전 지원과가 있습니다. 아예 운전 지원과가 네. 있나요? 네. 그래서 네. 장애인 운전들을 이제 교육을 해주는데요. 네. 우리나라가 이제 장애인 콜택시 시스템이 정말 굉장히 세계에 자랑할 만하게 잘 돼 있긴 합니다.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뭐 다른 나라 장애인들이 와서 보면, 어휴, 여기는 진짜 너무 좋네. 네.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인데, 또 이렇게 이게 장애인분들하고 실상을 만나서 얘기해 보면, 네. 그 길거리에서 장애인 콜택시 불렀는데 한 시간, 두 시간 동안 안 와가지고 거기서 네. 계속 기다리고 있는 그랬을 때 그 답답함을 많이 호소하시거든요. 네. 근데 그럴 때 그분들이 하반신 마비가 됐지만 네. 그 손으로 운전할 수 있는 특수장치가 달린 운전 자가용을 운전할 수 있게 교육을 시켜주면 네. 그분들의 활동성은 뭐 확 바뀌는 거죠. 뭐 엄청나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국립재활원에서는 그 장애 운전 그 훈련 시설이 다 돼 있는데요. 네. 다양한 그 장치가 달려 있는 차량을 다 구비를 하고 장애 있고 장애 유형별로 네. 맞춤형의 시스템이 돼 있어서 네. 그 차 가지고 네. 면허 보는 네. 면허 시험 네. 면허 시험도 보고 다 하는 거고요. 또 이제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가장 감동을 받는 부분은 뭐냐면. 네. 여기 퇴원하고 집으로 가셨거나 아니면 지방에 있는 장애인분들이 네. 국립재활원 운전지원과에 전화를 하면 네. 여기 교육 강사가 그 특수 차량을 가지고 집으로 방문합니다. 네. 집으로 방문해서 거기서 뭐 그 모텔 같은 데 묵으면서 네. 5일을 아침에 가서 계속 교육을 해주고 네. 4, 5일을 교육 후에 다시 복귀를 하죠. 네, 모든 비용은 무료입니다. 모두 무료로? 네, 무료로. 전국에. 섬, 네. 섬까지도 갑니다. 섬까지도 갑니까?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네. 그 서비스를 한번 받고 나면은 우리 장애 그 서비스 받은 분들은 굉장히 감동받고 그런 예, 프로그램입니다. 사실 이런 서비스를 모르는 분들이 좀 많이 네. 계세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도 사실 원장님 모시고 이렇게 국립재활병원을 소개하고 있는데 또 국립재활병원 이렇게 보니까 뭐 복지부도 그렇고 이제는 공공 이제 병원들이 간호간병 서비스를 통합 서비스를 네.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 국립재활병원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나요? 예, 국립재활병원도 이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시작했는데요. 네. 우리 장애가 발생을 하면 입원 기간이 어쩔 수 없이 길어질 그렇죠. 수밖에 없고 네. 근데 현대인들은 다들 바쁘게 사는데 네. 가족 중에 누가 장애가 발생을 했다고 모든 생업을 접고 간병을 뭐 6개월, 1년을 하기는 사실 거의 어렵습니다. 네.
그렇다고 이제 간병인을 써야 되는데, 간병인 분들을 이렇게 사용하려면 네. 또 한 달에 몇백만 원씩의 또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것도 좀 네. 힘들고. 네, 그래서 이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는 그 간병의 업무를 네. 그 간호 전문가, 전문적으로 지식이 있는 분들이 네. 국립재활원에서 이제 직원분들이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국립재활원에서 이제 그런 간호간병 그런 서비스가 있고요. 통합 네. 서비스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복지 간병 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보호자가 네. 어쩔 수 없이 환자를 계속 돌보고 있는 경우에 네. 그게 뭐 3개월이 되고 벌써 6개월이 되고 1년 가까이 됐을 때 보호자가 너무 지치는 거예요. 너무 지치고 네. 당장 나가서 일도 좀 봐야 되고 뭐 그런 경우에 네. 저희가 한 하루나 이틀 정도 국립재활원에서 저희 직원으로 고용하고 있는 분이 간병으로 네. 그분이 가서 그 자리를 잠깐 메워주는 거죠. 네. 메워주면 그분이 가서 잠깐 쉬든지 어떤 급한 일을 보고 다시 올 수 있게 그런 서비스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야, 뭐 그런 서비스까지, 그러니까 간호간병 서비스부터 장애를 이해하면서 그 가족들의 어려움도 덜어주는 서비스까지 촘촘하게 정말 하고 계시는데, 이래서 사실 국립재활병원에 오고 싶은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근데 입원 기간이 짧다는 그런 원망도 있습니다. 3개월이라는 네. 아쉬움이 있는데, 아, 이 부분은 어떤 거예요? 네. 아, 이게 3개월이 사실 짧죠. 짧고,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네. 이상적인 입원 기간은 네. 유럽 정도, 한 6에서 7개월. 6에서 7개월. 네, 입원을 네. 해서 다 집에 갈 때까지가 한 6에서 7개월 정도 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근데 이제 그거를 이게 한 병원에서 계속 6, 7개월을 입원시키기에는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제 네. 어려움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요새 이제 하고 있는 게 재활의료기관 사업이 있는데요. 네. 그거는 다치고 나서 3개월 이내에 입원, 그 지정 병원에 입원을 하면 네. 그 사람에 한해서는 6개월까지는 입원기간을 연장을 해줍니다. 아, 바뀌었네요, 그러면. 네네. 이제 최근에 실시된 건가요? 네, 최근에 실시됐고, 네. 그게 아무 병원이나 다 되는 건 아니고, 네. 지정받은, 그러니까 퀄리티가 있는, 그러니까 질이 보장된 지정받은 재활병원에서 되는데, 네. 국립재활원도 이제 당연히 이제 거기에 지정병원 기관으로 이제 선정이 돼서, 네. 그 조기에 입원해서 집중적으로 재활치료를 받고, 네. 집에 갈 준비를 충분히 해줘서, 불필요한 입원은 하지 않지만, 충분한 치료를 받고, 집에 갈 준비를 네. 해서 집으로 갈 수 있게. 네.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새로운 제도가 바뀌었으니까요. 3개월 원망하지 마세요. 그래서 사실 정보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기 국립재활병원에 보면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네. 이 공간이 네. 이 중앙 보호적 이게 센터잖아요. 네. 그 국립 중 그러니까 국립 재활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중앙 보호적 이 센터 이건 어떤 건가요? 예, 중앙 보조기기 센터는 이제 중앙 네. 그 장애인의 보조기기를 네. 이렇게 좀 잘 소개해주고 네. 관리해주고 하는 차원에서 이제 정부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예, 중앙 국립재활원이 이제 중앙 장애인 보조기기 센터가 되고 네. 예, 지역별로 이제 보조기기 센터들이 있습니다. 전국에 16개의 보조기기 센터가 있어서 아, 네. 거기가 이제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 기술이나 노하우를 네. 통해서 그분들을 좀 지원해주는 역할도 좀 하고요. 네, 그리고 또 이 중앙장애인 보조기기 센터에서 하는 일은 네. 장애인 보조기기 정책에 대한 연구, 네. 그다음에 그 품질에 대한 대한 연구 그런 것들도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뭐냐면 네. 우리나라에서 장애인과 관련해서 이제 지원해 주는 국가 사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생각보다요. 네 개 부처에서 8개의 사업이 보조기를 다양한 형태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저희가 이제 그 네 개 부처에서 하는 사업들을 이제 네. 통합 관리하려고 이제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좀 같이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부처를 협의를 네네. 통해서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조만간 결과가 나올 건데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그 부처에서 하는 걸 다 들어가서 찾아보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한 군데 딱 들어가서 네. 거기서 내 장애 유형과 장애 정도 필요한 걸 딱 치면 어떤 장 보조기가 있는지 딱딱딱딱딱 뜨고 그래서 네. 그거는 어느 부처 지원 사업에 연결이 돼 있다.
네. 또 당신은 거기에 해당된다 안 된다 그게 딱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네요. 그런 것들이 중앙장애인 보조기기센터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네. 보조기기 정보를 거기서 다 한꺼번에 한 번에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앞으로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우리가 이제 그 통합 통장 네. 통합 서비스도 네. 있잖아요. 네. 그것처럼 여기 장애 그 관련된 것만 딱 누면 네. 내가 찾아야 될 그 보조기기 관련된 것들이 한눈에 다 보일 수 있도록. 네. 뭐 대표적인 게 그 매년마다 하고 있는 게 그 고용노동부가 하고 있는 게 실제적으로 그 장애인 근로자들 네. 취업돼 있는 근로자들에게 보조기 지원 사업 하고 있거든요. 아, 네, 그렇죠. 네. 한 해 보니까 예산도 100억이 넘습니다. 예. 네. 네.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이 꼼꼼히 보면요, 주위에 이범석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녹화하면 열릴 겁니다. 보조기기 이럴 때 활용하면 사회 참여에 큰 도움이 되잖아요. 예. 네. 네. 자, 그래서 사실 실제로 보면 그 재활병원에서는 아까 뭐 재활 로봇도 얘기했지만 이 맞춤형의 이거 보조기기도 지금 만들어주고 있다며요. 그 3D 네. 프린터를 해가지고. 예.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보조기기를 국립재활원에서 굉장히 중점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중앙장애인 보조기기 센터에서도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병원에서는 이제 보장구실이 따로 있습니다. 전문 그래서 이제 환자 진료하고 맞춤으로 또 좀 해주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연구소에서도 보조기 연구를 많이 하는데 올해 새로 시작되는 사업이 네. 그 열린 제작실을 운영을 이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열린 제작실이요? 네, 곧 이제 오픈을 하는데요. 네. 이제 이 장애가 있는 분들이 보조기를 사용하다 보면 네. 아, 요 보조기를 이렇게 고치면 참 좋겠다. 여기 길이가 조금만 더 늘어나면 좋겠다. 각도를 네. 여기서 90도만 꺾어주면 정말 좋겠다. 이런데 네. 이거를 해결해 주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있고 그런 게 개선하고 싶은 게 있으면 국립자원의 연구소에 이제 앞으로 오픈할 네. 열린 제작실에 오시면 거기 이제 네. 전문가들이 옆에서 있으면서 그 장애인 당사자분들의 그 좋은 아이디어를 그걸 네. 전문적으로 도와서 거기서 이제 제작을 이제 할 수 있게 네. 그렇게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곧 시작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저기 국립재활병원에서 이게 장애인 건강검진센터 네. 이 부분을 정말 저는 쌍수선 들고 내가 환영했습니다. 제가요. 네. 네. 왜냐하면 일반 병원에 가서 장애인분들이 건강검진을 받는데 정말 애로점이 많아요. 네. 대표적으로 탈의실 가면요 의자도 없습니다. 네네. 공간도 좁아요. 그리고 휠체어 타고 들어가신 분들이 불편하거든요, 사실. 그리고 체지방 검사를 받는데 서서 딱 하는데 저는 크러치를 짚잖아요. 네. 목발을 짚는데 다 센스 연결했는데 체지방 검사 제대로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건강검진을 빼주세요. 네. 네. 그런 애로점이 있는데 이번에 우리 국립재활병원에서 장애인 건강검진 이거 책임지겠다 하면서 이제 건립하시잖아요. 네. 설명 좀 해주시죠. 예, 들어오시다 보셨겠지만 오른쪽에 네. 이제 거의 건물 외벽은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장애인 건강검진 센터가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설립이 되는 건데요. 네. 그래서 그 검진 센터가 설립이 되면 휠체어를 타셨건 다양한 장애가 있건 그 네. 장애에 맞추어서 편리하게 이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좀 저희가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사실은 국립재활원에 있는 검진센터 하나만 가지고 네. 전국에 있는 장애인분들이 다 여기로 그럼 지방에서 올라오라면 그렇죠.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어떻게 지금 보건복지부하고 저희가 논의가 지금 되고 있냐면 네. 지방마다 장애인 건강검진을 할 수 있는 그 병원 의료기관에 신청을 받아서 네. 거기에 이제 시설 개선 비용을 저희가 이제 정부에서 좀 지원을 해주고 네. 그래서 그 신청을 받으면 그 병원들을 중심으로 이제 이렇게 확산이 전국적으로 될 겁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때 이제 국립재활원의 검진센터는 좋은 모델이 되겠죠. 아, 요런 식으로 그렇겠네요. 건축을 해서 네. 모델을 하고 시설을 개선하면 네. 장애인분들이 편안하겠다. 이제 그런 식으로 네. 하고요. 국립재활원에서 그래서 이제 장애 유형별로 또 검진을 할 때 주의사항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다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장애 유형별 검진 네. 유의사항 가이드북 네. 이런 것들도 저희가 만들어서 이제 배포를 기관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장애 유형별이면 뭐 시각, 농안, 뇌병변, 네. 발달 장애 다 네, 네. 유형별로 특성들이 다 있으시니까요. 네. 네. 사실 뭐 발달 장애 같은 경우는 뭐 서울시만 해도 뭐 국가도 마찬가지지만 치료 관련 프로그램이 있어서 학교 때 학생들이 비장애 학생들은 다 치료 건강을 네. 받는데 발달장애 학생들은 마취를 해야 된다 해서 네. 사실 그 뭐 소외 대상
예, 네. 삼각지대 이런 네. 식의 어떤 네. 뭐랄까 장애인들의 건강에 방치가 됐던 경우가 있었거든요. 네. 이제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없어지는 거네요. 네, 그런 게 이제 점차 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국립재활원, 그러니까 국립재활병원, 제가 이제 국립재활병원 그랬는데 국립재활원. 네. 네. 앞으로 이제 그 또 국제 협력도 다양하게 이제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아까도 아시아 최고라고 얘기하셨는데 네.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아, 예, 그 국립재활원의 지금 인지도가 지금 점점 높아지다 보니까 네. 해외에서 재활에 대한 전문가들이 네. 국립재활원에 와서 연수를 받겠다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다양한 곳에서 뭐 아시아, 중남미, 네. 그다음에 아프리카 쪽에서 재활에 대한 전문가들, 그러니까 뭐 의사나 치료사나 네. 간호사 이런 분들이 와서 이제 짧게 이제 연수들을 이제 하고 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작년부터는 네. 저희가 이제 한국 국제 보건의료재단 코피라는 곳이 있는데요. 네. 거기서 이제 이 이종욱 펠로우십이라는 펀드가 있습니다. 지원 기금이 있어서 그 네. 지원 기금을 저희가 받아서 네. 그런 개발도상국가에 있는 나라를 선정해서 네. 거기서 전문가들이 와서 몇 개월 동안 집중적인 훈련을 받고 다시 네. 돌아가면 우리가 다시 체크하러 가가지고 잘하고 있는지 체크해주고 네. 하는 실제적인 그 어떤 훈련이 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작년부터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네. 당분간은 저희가 이제 캄보디아 쪽에 이제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네. 요새 이제 K-POP이 유명하고 K-의료도 아,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네. K-재활도 굉장히 네. 지금 인지도가 높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지금 재활의 영역에 있어서 선두를 다투고 있는 데가 미국하고 한국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이거 자부심을 가져야 되겠네요. 네, K-재활도 네. 지금 뭐 다른 거에 못지않게 굉장히 많은 높이 올라와 네. 있는데요.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 이게 네. 왜 이렇게 됐을까를 생각해 보면 네. 1950년에 한국전이 발병을 하고 나서 네. 뭐 전국의 국토가 초토화됐죠. 네. 다 초토화되고 정말 비참한 삶 가운데 살고 있었는데 그때 굉장히 많은 장애인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비참한 그 국민들의 삶 중에 장애인의 삶이 가장 비참했죠. 네. 그때 이제 미국에서 이게 러스크 박사님이라고 네. 재활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 있는데 네. 그분이 오셨어요. 와서 네. 한국을 많이 도와주기는 했는데 그중에서 특별히 장애인들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분이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그다음에 많은 선진국에서 또 와서 도와주고 그랬거든요. 네. 그때 닥터 러스크 박사님이 했던 일 중에 제가 지금 가장 높게 평가하는 거는 네. 한국의 똘똘한 젊은 의사들을 미국으로 데리고 와서 본인의 네. 병원에서 재활의학과 전문의를 훈련시켜서 다시 한국으로 보낸 겁니다. 네. 그분들이 우리나라 재활의학을 만든 거고 그분들을 네. 통해서 우리나라 재활이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이렇게 발전을 한 거거든요. 네. 그 중심에 네. 국립재활원이 있는 거죠? 네. 예. 이범수 원장님이 계신 거죠? 아니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네. 우리가 이렇게 잘 발전하고 장애인들에 대한 의료와 재활이 잘 됐으면 네. 우리가 받은 거를 네. 지금 개발도상국가는 장애인들을 돌볼 여력이 없어서 네. 수준이 굉장히 낮은 나라들이 많거든요. 네. 그 나라를 도와줘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받은 것을 갚아주는 거죠. 네.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역량도 컸고 네. 또 K-재활이 그만큼 위상도 높아졌으니까 그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네. 사실 뭐 이번 소원자님 말씀 들으니까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도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잖아요. 네. 예. 그만큼 국립재활원이 우리가 갖고 있는 경험 또 발전되어 있는 재활에 대한 이런 서비스 이걸 이제 국제협력을 통해 가지고 또 전달하는 것도 국위선양에 큰 역할을 하는 거네요. 네. 예. 자, 그러면요. 오늘 이렇게 얘기를 많이 나누다 보니까 벌써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와 있는데 네. 네. 이제 국립재활원하고 또 반면에 또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이범수 원장님이 또 전달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예, 전국의 장애인 여러분 또 예, 복지TV 시청자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이 힘드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외래에서 환자 진료를 하다 보면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는 가장 좀 큰 고생을 하는 분들은 전국에 계신 장애인분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용기를 잃지 마시고 또 이건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 그런 자신감을 좀 갖기를 바랍니다. 국립재활원에
그 미션, 그 사명은 장애인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립재활원이 장애인 여러분들이 건강도 잘 챙기실 수 있도록 또 삶도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거기에 맞물려서 또 그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장애인들도 더욱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세상을 만드는데 국립재활원이 노력하려고 합니다. 장애인 여러분, 복지TV 시청자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또 힘내시기 바랍니다. 예,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원장님 사랑합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은 시간을 함께 할애해 주시고 바쁘신 중에도 우리 장애인분들에게 좋은 국립재활원을 소개해 주셨는데, 그리고 또 마지막 개인적인 소망이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인 소망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 너무 개인적인 건데. 네. 아, 괜찮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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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제 원장은 임기가 있기 때문에 이제 네. 원장 임기를 마치면 이제 국립재활원을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네. 뭐 떠나는 게 한편으로 아쉽기도 하고 네. 또 시원하기도 하고 뭐 그런 면은 있는데 네. 그러면은 그 남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에 대한 고민은 지금부터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나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네. 기회가 주어진다면 좀 더 가난하고 소외된 분들, 그게 이제 국내가 됐든 해외가 네. 됐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삶을 살고 싶다,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야, 우리 이범수 원장님 끝까지 예, 봉사하시겠다, 또 우리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노력하시겠다, 이 말씀 저도 오늘 함께 이 말씀 공감을 하고요. 또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국립재활원의 이범섭 원장님하고 국립재활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 중에 미션, 예, 장애인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게 가장 큰 역할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우리 모두가요, 장애가 되기 전에 예, 예방부터 해야 되는 거, 그리고 장애가 입었을 때 또 국립재활원 녹화하는 거, 오늘 여러분 잘 기억해 주셨다가요,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다음에 또 멋진 소식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